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로 14장 12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로 14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러나 그땅거미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딩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 길이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어,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는 어,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해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밤새도록 백성이 고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해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 내에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에게 일러 가로대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해중이 그들을 돌로 치라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현실을 넘어 승리하는 신앙으로 함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정치학자이면서 외교관인 램프 잔슨 번치 박사는 1950년 흑인으로는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분입니다. 그가 그 자리에 서기까지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살았습니다. 뉴멕시코주 흑인 가정에서 소아마비 장야로 태어났고, 그가 12살 되던 해에 그의 어머니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래프에게 이렇게 유언 같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래프야, 내게 물려줄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이세 가지는 기억해라. 믿음, 소망, 사랑은 잊지 말아다오. 부디 이 엄마의 유언을 기억하며 살아다오. 이런 유언을 남긴 그 12살 된 어린 아이는 사실 그 이후로 할머니 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수탄 어려움과 고난, 또 장애로 인한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렐프는 끝까지 학업을 할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머니가 남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그 유언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는. 후대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가 하나님 안에 거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아, 아주 삶의 뚜렷한 그런 목표를 가진 그가 결국은 유엔의 중재 담당관으로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또 여러 나라의 아 어, 참으로 불협화음들을 잘 협상시키고 평화적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참으로 그 공로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을 어, 받게 된 것을 어, 보게 됩니다 렐프 번지 박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을 비관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과 만족으로 둘수 있는 그 믿음, 소망, 사랑,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간에부딪히더라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또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 앞에서 부정적이고 불신앙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태도는 패배 의식과 두려움,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구름이 아무리 빽빽하게 쌓이다 하더라도 그 위에 태양은 여전히 떠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산이 높다 하더라도 하늘 아래 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그 변화 없는 사랑은 우리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함 없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고백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종살이하면서 살았던 그 애굽 땅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한 과정 속에 오늘 일어난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결국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도 현실 앞에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옳은 판단을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현실만 바라봐서 그 신앙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현실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괴획하신과 그리고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현실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까?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현실을 넘어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본문 14장 2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에 땅 가나안을 탐지하고 돌아온 12명의 보고 느낀 것을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7절에 보시면 12명 모두가 공통적으로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보고 내용을 보면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다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송이를 양쪽 막대기에 끼우고, 두 사람이 들쳐 메고 올 정도로 큰 실과를 가지고 그것을 증거로 제시하고,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그들이 얘기가 마치고. 이제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자 하는 그 갈렙과 여호수아의 얘기대로 갔다 가면 이들은 100점짜리 신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와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땅 거미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 클 뿐만 아니고 거기에 안악자손을 보았는데 가난 일곱족 속에 강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겁먹은 토끼 모습으로 전략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말 가운데서 공통적인 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떻게 다른 결과를 그렇게 아, 갖게 될까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관점으로 무엇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으로 어떤 관점이라든가 어떤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문제만 계속해서 보이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도 있고 안낙자손 대장부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는 이이 비참한 이 얘기는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기도 민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참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는 메뚜기 같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메뚜기 같으냐? 이렇게 참으로 조롱하면서 얘기할 때 오히려 화를 내고, 오히려 나는 아니라고 얘기해야 될 판인데, 그들은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정말 못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은 혼자 죽지 않습니다. 혼자 죽으면 괜찮지요. 그런데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같이 죽자고 합니다. 그 결과 14장 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온 해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고걸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해도 참으로 부족할 판인데, 이제 오갈 데 없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두려움 속에서. 이 광야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원망, 불평한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낙심과 절망을 낳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똑같이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생각은 참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고 소망과 인내와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희망을 주는 새 소망으로 살게 하는 그런 은혜를 신앙의 마음을 갖는 사람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소와 갈렙도 똑같이 그 땅을 보고 왔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취하러 들어가자고 요호수아 갈렙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어린 소년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년 다윗은 장수 골리앗 앞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에 이마를 향하여 던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맷돌입니다. 성경에서 돌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결국 적장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그 담대함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도 현실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었지만 어린 소년 다윗은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추위와 배고픔과 고통에서 그가 힘들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에서도 주님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그는 찬양을 할수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어떤 형편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자족할 수 있는 넉넉한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이기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현실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실을 넘어 승리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본문 14장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내용은 믿음 없는 열명의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각 지파의 대표들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믿음은 찾아볼 수 없고 자신이 보고 느낀 감정만 얘기합니다. 현실만 말하는데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열 가지의 기적을 다 그들은 듣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바다를 갈라서 그바닷 길이 마른 땅 가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인도하시고, 뒤에 쫓아왔던 애국 군대의그 수많은 군대에, 아, 군인들과 그 모든 마차는 다 수장되었던 것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다를 마른 땅걷 건네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늘 베푸시며 아침에 만나로또 한 더위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때로는 땅을 뚫어서 음료수,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반석을 깨뜨려서 거기서 생수를 내어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다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도 그들은 이와 같은 불평과 원망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믿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는 얘기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이것이 믿음의 정의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의 시인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모든 은혜는 참으로 중요한 단어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광야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내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그리고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이 모든 은혜 이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혹여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먼 장래에 그것을 통해서 내게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이유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이 잘되면 기도응답이 되고 일이 잘 안되면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믿음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보면 현실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송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현실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현실 뒤편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현실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현실을 넘어 승리하는 신앙은 두려움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9절에 14장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본문의 내용을 이끌어서 가데스 반야의 어, 반역 사건이라고 그런 타이틀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보여주는 값진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송도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교훈적인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여호수아 갈렙도 사0일간 똑같이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을 가진 그열 명과 똑같이 가난한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1 년이 조금 지난 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농기구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과 싸우기에서는 최소한 칼은 있어야 될 텐데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한 대목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열 명이 말하는 것에 일지도 있습니다. 그들 역시 현실적으로 보면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대상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요소와 갈렙은 그 현실 앞에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현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을 떠나서 추상적으로 살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을 때 어떤 두려움에서도 어떤 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용기와 순종으로 백성들에게 충고합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유기까지 멀리지만 그래도 그들은 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다수가 아닙니다. 믿음은 소수라 할지라도 옳은 일에 함께 순종하면서 나가는 자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믿음의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나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하기 싫다고, 내가 귀찮다고, 내가 손해 본다고 우리는 그것을 뒤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적 신앙이라 하면 순종은 외적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이 내 마음에 있다가면 순종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결과는 행함이고 행함은 순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냈습니까 하나님이 노를 바라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십니다 <laughs> 그들에게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고통과 죽음입니다 그들은 정탐한 날수만큼 하루를 일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결국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맙니다. 여러분 순종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 쉽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어떤 일에서도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그간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이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담대해 나갈 때,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현실을 넘어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나가는 그런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 권을 베풀어 주셔서 재에소 대수견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런 모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때로는 광야의 길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세참 비바람과 같은 고난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래서 현실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믿음에 우리 권석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할수 없기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성령의 은혜를 좇아 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성님 도와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그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택처 있는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